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민정이 안 남았는데. 아, 어떡하지? 꼬치 어묵이라 나눠 먹기도 애매한데. 쩌미는 매운 거 안 좋아하지 않나? 나도 매운 거 좋아하는데 나도 먹고 싶다고 말할까? 이 집 어묵 엄청 맵댔어. 체리야, 쩌미 기다리니까 우리가 얼른 먹어주자. 맛있어. 아, 뭐 그냥 그저 그래. 어, 넌 너무 매울 거야. 아, 큰일 났다. 그렇게 매워? 아니, 그게 아니고. 아, 나 교실에 핸드폰 두고 왔나 봐. 어, 이거 들고 교실에 갈 수도 없고. 나 어떻게 점이야? 뭐야? 나더러 갔다 오라는 눈치인데? 어, 추운데 싫다고 할까? 싫지. 아니. 내가 갔다 올게. 저 어디에 있던 거야?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닥에 떨어졌나? 너무 맛있다. 국물에 조금만 얘들아 나와. 근데 점이 괜찮겠지? 왜 걱정하는 거야? 네 폰 가방에 있었다는 거 알면 화내지 않을까? 아, 뭐래. 점이 원래 착하지. 어차피 뭐 이럴 건데 뭐. 괜찮아, 괜찮아. 다 괜찮아. 맞다, 맞아. 아, 그래도 너 폰 찾았다고 톡 하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국물 나왔다. 아, 뜨거. 톡하고 싶어도 톡할 손이 없네.
어묵국물은 식기 전에 먹어야 제맛. 뜨거워. 뭐야 지금? 본체도 안 하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한 거야? 뭐? 쩌미는 괜찮아? 괜찮고 말고는 왜 지들이 결정해? 더 이상은 못 참아. 더 이상은 안 착할 거야. 야! 어? 쩌미 왔구나. 아 미안. 폰이 여기 있지 뭐야? 어쩌지? 어?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되지? 아이, 착한 거 그만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? 점이점이 콜센터에 연결하시려면 점이점이를 눌러주세요. 점이점이 점이점이 콜센터. 고객님, 착한 아이폰 연결됐습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전 이제 착한 아이 안 할 거예요. 친구들도 제 기분이 어떤지 느껴봤으면 좋겠거든요. 제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. 네네 고객님, 민쩌미님 기분 체험 코스 꽉 잡으세요. 지금 바로 과거로 출발합니다. 어? 과거면 언제쯤? 어? 당장 타과상을 대령하여라! 웬 타과상? 직접 차려 드시지? 어허, 무엄마도다! 감히 무술이 주제! 내가 왜 무술이야? 나 방챔이거든? 완전 불쾌하! 옵니다! 불쾌? 하! 이제 내 기분을 알겠느냐? 어? 내가 바로 무술이가 된 기분이었거든! 왜 책은 맨날 네가 먼저 봐야 하고, 왜 줄은 내가 대신 서야 하고, 종료 3초 전, 2초 전, 1초 전. 난 너희 무술이가 아니라 친구거든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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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지? 뭔가 사극을 찍고 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. 난 쩌미가 중전마마로 보였다니까? 어머어머, 너희들 요새 KBS 사극 너무 열심히 보더라. 정신들 차리셔. 쩌미쩌미 친구들의 사이다 폰. 쩌미야. 착하다고 맨날 양보만 하면 안 돼. 친구들이 당연한 줄 안다니까. 안 되는 건 딱 안 된다고 말을 해야 해. 안 그러면 친구들이 쩌미 맘을 몰라. 맞아.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건 착한 게 아니야. 결국 속으로 친구들을 원망하게 된다니까. 그렇다. 맨날 괜찮다고만 한 나도 문제였다. 그래서 어? 사건 나왔네. 아싸. 아,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. 체리야, 저번엔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체리 너가 양보하는 거 어때?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. 쩌미 너 먼저 봐. 야,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. 대신 빨리 보고 줄게.